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회 보훈문화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2일 개최됐습니다. 보훈문화상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실시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올해는 미주 독립운동사를 연구 기록하고 독립운동가 후손을 지원한 민병용님을 비롯해 민족얼지킴이 동아리와 TVN 예능 프로그램인 유퀴즈 온더블럭, 주식회사 효성과 구리시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3일 부산 동래여고에서는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아 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호주는 일제시기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6.25 전쟁 당시에도 1만 7천여 명을 파병해 도움을 준 나라입니다. 한편 동래여고는 호주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로 부산 경남 지역 3.1운동의 효시가 된 3.11 만세 시위를 주도해 교사와 학생 등 12명이 독립유공자로 서운된 바 있으며 내년 3.1절을 계기로 설립자와 교장, 교사 등 호주인 세 분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몸이 불편한 상위 유공자들의 내항 여객선 이용이 편리하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보훈처는 그동안 연초에 한꺼번에 발급했던 종이 승선 이용권 대신 온라인으로 조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위 국가 유공자라면 누구나 국가 유공자증 하나로 여객선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무임이나 할인에 대한 사용 횟수와 잔여 횟수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게 됩니다. 지난 12월 8일 제주시 노형동 현충광장에서는 국립제주호국원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제주호국원은 육지의 국립묘지로 나갈 수 없는 제주지역 보훈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독립, 호국, 민주유공자까지를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통합형 국립묘지입니다. 봉안묘와 봉안당, 1만 기 규모의 제주호국원은 기존의 제주시 충원묘지를 포함해 9개 묘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봉안시설과 함께 현충탑과 현충관, 안내동과 관리동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훈처는 오는 2025년까지 국립묘지의 안장 능력을 26만 기까지 확대하는 한편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등 마지막까지 품격 있는 예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보훈특별 고용을 확대하는 등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전역 후 3년 이내에 1회로 제한됐던 보훈특별 고용 기회가 기간 제한 없이 3회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 촉진을 위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가 법률에 신설되고 제대군인 주간이 법정 기념 주간으로 격상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단기 및 의무 복무 제대군인들을 위한 정책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제80주년 기념식이 지난 12월 10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김구 주석과 조수왕 외무부장의 명의로 대일선전 성명서를 발표해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천명했고
한국광복군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해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외부 인사 초청을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후 한국광복군 창군과 대일 선전포고 배경에 대한 학술 강연도 진행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장병하 애국지사가 향년 93세로 작고했습니다. 장병하 애국지사는 1944년 10월 안동 농림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비밀결사 대한독립회복연구단에 가입해 활동하다 체포되어 5개월간의 옥고를 치르다 광복을 맞아 기소유예로 추록됐으며 1999년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장병하 지사가 작고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15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전사나 순직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특별조사단이 설치됩니다.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15일 오전 특별조사단 설치와 합동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은 지난 1996년부터 직권 재심의를 실시해 9,756명의 사망 구분을 전사, 순직으로 변경하고 유가족 찾기를 통해 7천여 명 이상의 전사, 순직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48명의 유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지연 통보에 대한 고충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보훈처는 특별조사단 활동에 적극 협력할 뿐 아니라 향후 유족이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는 등록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 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하루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19일 효창공원에서는 윤봉길 의사 순국 제89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기념식과 공모전, 기념음악회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는 기념사업회는 순국 90주기인 내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해 많은 국민들이 함께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재방한 중 지병악화로 입원 중이던 콜롬비아 참전용사가 치료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올해 98세인 알바로 참전용사는 1952년 12월부터 해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참전 이후 67년 만에 첫 방한을 하던 중 이상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참전용사와 함께 한국을 떠나는 아들은 예상치 못한 건강 악화로 입원하게 되었지만 한국 정부와 보훈처의 정성스러운 치료와 돌봄 덕분에 귀국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를 기억하는 다양한 국제 보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2021년도 정부 조직관리 유공 분야에서 최고의 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포상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매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조직관리를 통해 국정성과 창출과 공공서비스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훈처는 그동안 행정 변화에 맞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보훈 서비스의 질을 높인 것을 최고의 업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12월 27일 호국영웅 보훈회관 개관식이 개최됐습니다. 새로 문을 연 호국영웅 보훈회관은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에 위치해 있으며 6.25 참전유공자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입주해 보훈단체의 화합과 회원들의 유대를 강화하는 상부상조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 연령이 25세 미만으로 상향돼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과 취업 지원도 확대돼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전 안장 심의제 신청 연령이 7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생전 안장 심의제는 안장 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누리집이나 지방보훈관서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대상 여부가 안내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병적 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안장 대상 여부 심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신청 연령 확대를 통해서는 약 9만여 명이 추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2월 29일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과 예우 강화를 주제로 2022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하고 기초연금 산정 시 보상금 43만 원을 공제합니다. 위탁병원은 12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4분기부터는 위탁병원 약제비도 감면 지원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를 더욱 예우하기 위해서는 국립묘지 안장 능력을 확충하고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개관하고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그 밖에도 보훈처는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보훈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을 위해서도 노력해갈 예정입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새해에도 계속 제작,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인데요.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에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2022년 1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훈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